그럼 저희 이번 과제는 뭘까요, 그러면? 답변서. 아, 역시 똑똑해. 일단 그럼 답변서의 중요한 요소는 반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소장이 공격하는 창이라면은 답변서는 사실 방어하는 방패 같은 역할인 거죠, 그죠? 답변서를 받아서 그러니까 채점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 채점한 내용을 가지고 구두 변론을 또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답변서를 일단 작성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예. 답변서가 뭡니까? 지난번 과제에서 인턴들이 소장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답변서는 뭐냐면은 그 원고 입장에서 소장을 썼을 때 피고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피고 입장에서 처음 소장에 대해서 내는 반대 서면 이 답변서입니다. 아, 반대 서면. 예. 말하자면 소장이 원고의 얼굴이라면 답변서는 피고의 얼굴인 거죠. 아, 그게 중요한 거네. 막중하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과제는 이제 팀전. 팀전이네요. 또 어저께 1등이면서 인턴 됐나요? 네. 예. 2등은 이시훈 인턴. 이 두 분은 이제 팀장이 돼서 이제 팀원을 모으세요. 1, 2위가 이제 팀장이 됩니다. 본인의 이제 인간적인 매력, 정치력을 발휘해서 팀원을 모으시면 됩니다. 뭐 밥을 사주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시간이 이제 촉박할 테니까 지금부터 팀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을 짜시죠. 어떻게 하면은 가장 무리 없는 방법이 될까요? 그냥 저희 나름대로 판단으로 약간 영입 청약을 지금 여기 지금 여기서 다 두 분이 회의하세요. 저희 나가 있을게요. 네, 저희 잘 갈 수만 되면 이거 한번 보고 정리하고 두 분이 네. 해가지고 아까 책 말을 찾으시면